시원한 옷차림이 무색하게 더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내일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수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은 35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더위가 강한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적게는 5mm, 많게는 80mm 이상으로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